어머니께서 단수를 만들었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해서 단수를 만들었습니다. 아, 과연 맛은 어떨지.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가 있을 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따라서 만들게 됐습니다. 열지금을 물에 빨아서 밥솥에 밥을 쪄서 담가놨다가 한 6시간 동안 뒀다가 띄워서 그것을 이 가마솥에서 현재 끓이고 있습니다. 과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단술 맛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만들면서도 뿌듯함을 느낍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맛을 봤지만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맛 똑같이 재현이 된것 같습니다. 아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 맛난 음식,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그 방법 그대로를 재현을 할수 있었다는 게 더욱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이 맛을 느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그때 맛난 이 단술의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